다음 소식입니다. 남해안에 상륙해서 충주와 제천을 관통할 것이라던 태풍 프란시스코가 일본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세력도 많이 약해졌다고는 하는데 태풍은 태풍인지라 온전히 마음을 놓기는 이르다고 합니다. 신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8호 태풍 프란시스코의 위성 사진입니다. 남해안으로 상륙해 안동 방향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압과 반경은 소형이지만 한반도를 관통할 경우 내륙 지방의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8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소형 태풍으로 오늘 늦은 밤부터 경남 남해안에 상륙해서 북상하면서 내일 공 6시경 열대 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충주와 제천이 태풍의 진로에 놓일 것으로 보였지만 북상하면서 방향을 틀은 데다 세력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특히 분지형 입지에 호수를 안고 있어 물난리가 생소한 충주와 제천은 여름 가뭄 해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이 올라오면서 비도 아마 동반할 것 같은데 이번 비도 얌전하게 내려서 가뭄 해소에 좀 보탬이 되는 그 비가 효자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바람은 큰 걱정입니다. 제법 살집을 키운 과일들은 웬만한 바람을 버티는 일도 벅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강풍으로 인한 낙과는 한해 농사를 폐농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태풍은 완전히 소멸되기 전까지 충북 지역에 100mm 안팎의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CJB 뉴스 신규